자, 제62회 한국미소개술제 이번에는 말이죠.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 이 부산광역시에서 정승되어 온 동네 지심바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부산 하면 생각나는 게 동네 온천. 저도 가봤거든요. 그렇죠. 막 억수로 좋다 아닙니까? 좋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부산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도시로 알려진 곳인데요. 특이하게도 동네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부산인데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습니다. 일반 분들이 이해가 될까요? 네네네. 바다가 없고요. 네. 네. 동네 뒤쪽으로는 명산으로 손꼽히는 금정산이 있고요. 좋죠. 금정산. 앞이 넓게 트여 있어서 임진왜란 당시에 주요 격전지였던 곳, 또 도시를 단단하게 감싸는 동래읍성과 복천동 고분군 등 곳곳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에서 순절한 조상의 위패를 모신 충렬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바다보다는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저는. 네. 자, 삼국사기에는 동네에 거칠 산국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1980년에 발굴한 고분에서는 금동관 무기 등이 출토되었고, 또 배산의 정상 부분과 삼복 부분에서는 이 중에 그 토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흔적도 있었던 것이죠. 네. 고대 국가. 네.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것은 수천 년 또는 또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그렇죠. 토소 신앙이 또 발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또한 이런 오래된 역사 덕분에 지심바퀴라고 하는 어떤 전통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네 지심바퀴는 매년 새해를 맞아서 정초부터 보름 사이에 동네에서 즐기던 마을 공동체 놀이로 동네의 정신을 관통하는 놀이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의 정신을 관통하는 놀이인 동네 지심바퀴. 자, 영상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자, 동네 지심바퀴 우리 보존해온 여러분들 준비됐는겨? 자, 영상 갈까요? 자, 됐습니다. 자, 다 한디하이소. 자, 단디했습니다.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 1번 출품장 부산 동네 지심바퀴 보존회가 함께하는 동네 지심바퀴. 네.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자, 보시죠. 여기는 또 잡색이 앞에 따라서 이게 입장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관람 객석도 다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심바퀴는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어떻게 언제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동네 지심바퀴는 정확한 기원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지심바퀴가 언제 생겼다 그건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오래되었다 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전해지는 이름을 보면은 매구, 벚꽃놀이, 걸궁, 걸립, 풍장, 풍물놀이, 마당밟기, 뜰밟기 등 제각각으로 아주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풍물을 치면서 애군을 풀어내고 한바탕 즐기자는 의미로는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제를 지내죠. 간소하게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고사를 지내는 거죠. 네, 네. 지내고 네. 진행을 하게 되었네요. 이 고사가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뭘 시작할 때는 항상 땅의 신에게, 또 하늘의 신에게, 또 여기서 같이 사는 인간들에게 아 내가 내일이 잘 되게 해달라. 도와주시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비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니까, 뭐가 잘 안 되거나 뭘 시작할 때는
우리 사회자님도 저렇게 제를 한번 지내고 뭘 시작해 보십시오. 네. 예. 자, 동네 지신 밖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좀 보니 옷 복장이 독특한데. 보통 그 놀이판의 복장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딱 볼 때. 네. 네, 화려하고. 하지만은 그 동네 지신 밖에서는 놀이 특유의 화려한 어떤 체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삼색띠 대신에 딱 고깔만 쓰는 소박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저희들이 봤던 그 기존의 어떤 지신받기 공연 농악단 여러분들의 옷차림과 네네네. 이분들이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만 입고 또 고깔만 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또 독특한 특징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딱 어떤 있나요? 단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동네 지신받기의 또 다른 특징은요. 마당놀이에서 보여지는 소고춤과 북놀음 그리고 또 잡색들의 해학적인 연희가 돋보인다는 점이죠. 그리고 지신풀이 선율과 사설 내용이 상당히 촘촘한 짜임새가 있다. 촘촘하게 짜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점들을 집중해 본다면 보신다면 동네 지신받기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청년의 본신 총년의 주사님께 발언이요. 이 동네 가가호 안과 태평을 주시오. 나갈 때는 반짐 들고 들어올 때는 옷짐 주소. 울리자 반대 유전 울리자. 소리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네네. 그 부산에 유명한 옛날에 그 김상구 선생님이라고 그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네네. 이분이 그때 그 영화 배우로도 활동하시고 네네. 또 TV도 나오셨던 분인데 원래 부산이 고향이시고 또 부산에서 사셨어요. 계속. 네네. 그분의 캐지나 친친아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달아 밝은 나라 다다다. 방금 우리 사설을 하셨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김상우 선생님의 개진 아친친단의 그 느낌이 살짝 나와서 그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따다기 따다기 당 따다당 당 따다당 당 따다 이렇게 흥겨 예, 뭐 그러니까 그런 리듬이 있는 거죠. 네. 저 이 지신받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그 동네 지신받기는 총 네 마당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정월 초사월경부터 지신받기를 시작해가지고 주산 지신풀 풀이 그 당산 지신풀이 또 우물 지신풀이 각 가정의 지신풀이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각 가정의 지신풀이 이어진다는 네, 이어지고요. 말씀. 또 동네 지신받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조금 이따 쭉 다 보실 텐데요. 사대부, 포수, 하동, 각시 등 인물과 사물 그리고 호적, 소고 등을 포함해서 35명 내외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개 사대부가 총 지휘를 맡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대부니까 지휘를 맡는 거죠. 또 하동과 포수가 생원과 각시를 상대로 벌이는 해학적인 연기 역시 볼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놀이의 밑바닥에 깔린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는 내용 역시 주목해 볼만하죠. 아마 이제 이런 특징은 탈춤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탈춤도 보면은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다든지 네. 아니면 파괴승의 어떤 파행을 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부산에 이렇게 동네 지신받기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봐주셨던 그 산월 풍자 농악 있잖아요. 네네. 네, 벼대기 소리. 네네. 그 이제 그 느낌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벼 갈 때 모시기였죠. 벼 갈 때 모시기. 네. 어떤 돈 많은 부잣집에 가서 네. 자 우리가 왔으니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 동네 주인과 그리고 동네 사모 여자가 네. 함께 같이 이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네. 네. 딱 손님들을 맞이하는 동학팀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이제 지신받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대체적으로 있는 민속놀이인데요. 정말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이렇게 각 가정을 돌고 놀면서 건립을 해가면서 귀신을 꽉꽉 누르는 거죠. 발로 밟아가지고 귀신을 눌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하는 그런 민속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저렇게 주인이 반기고 네. 또 주인이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도 혹시 또 쌀 한가마씩 있는지 아는 거 모르겠어요. 네. 뭐 잘 사는 집 같으면 한가마도 내놓겠죠. 이게 다 이제 남사당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먹자 하는 거니까 아주 후하게 이렇게 건립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일반부 출품작이죠.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 동네 지신밝기 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준비한 작품이죠. 역시 그 춤의 고장이고 네. 또 동네 하면 또 학춤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동네 학춤이 네.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손가락 동작 움직이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세요. 네. 느낌이 왠지 좀 틀립니다. 역시 부산에서 오셨다 그러더니 우리 사회자님께서 학춤의 동작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게 바로 학춤에서 나오는 이 동네 학춤에서 나오는 동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의상은 다르죠. 의상은 다르죠. 의상은 사모관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농악 의상을 고가를 쓰고 지금 학춤에 손끝이 나오는 거죠. 네. 아, 움직임이 네. 예술적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막 그렇죠. 추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도는 춤이 발달을 해 있고 전라도는 노래가 발달을 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경상도 분들은 춤을 잘 추고 우리 또 전라도 진도에 가면은 또 웬만하면은 다 개도 문화재잖아요. 거기는 진도계 개도 문화재고 또 웬만큼 노래해가지고는 그 무대에 못 올라갑니다. 네. 뭐 송가인이가 나온 구장이니까. 아, 송가인 정도나 돼야 무대에 올라가죠. 네. 한국민속예술제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한두 분의 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저희들 온라인 영상을 촬영하면서 네. 더더욱 느껴지게 되고요. 네, 네, 네. 특히 이 영상을 또 만들고 또 이 영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명의 전체적으로 따지면 뭐 한 도시당 50명만 평균적으로 잡아도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한 800여 명에서 1000여 명 정도가 네. 이번 민속예술제에 참여하신 걸로 네.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민속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산증인이자 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동네 역시 춤 동작과 손 동작 어울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예사롭지가 그리고 또 잡색들의 그 연이라든가 움직임이 네. 많이 좀 연습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대부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도 같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 민속예술 어떤 보존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동네 지시받기 보존회도 꾸준하게 계속 연습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 노래와 춤은 하루만 안 춰도 하루만 노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동작이 안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노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함께 재미있게 연결 동작을 하고 군무를 하고 본인이 이렇게 손끝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하는 거는 네. 늘 연습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판소리에 보면 말이죠. 선생님 네네. 그 설명하는 부분을 사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안일이라고 하죠. 안일이 네. 또 안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네. 뭐 동네 지신밖에 역시 뭐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네 지신밖에는 또 다른 놀이에 비해서 풀이사설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뭔 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네. 바로 상모놀이가 없다는 거죠. 아, 상모. 그러네요. 상모가 없잖아요, 지금. 아, 네. 상모놀이가 없습니다. 네. 대신 덧배기 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거리 장단에 어우러지는 동네 지역 특유의 우아한 덧배기 춤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뭐 덧배기는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만 네네. 덧배기 춤이란? 네, 덧배기 춤이란 동네는 예로부터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부촌이었습니다. 임금도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동네의 부사로 보내곤 했고요. 또 일본과 가까운 변방인 탓에 싸움에 아주 취약했지만 무역에는 아주 좋은 자리였죠. 무역을 하고 이제 상인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네. 동네를 거쳐서 쌀과 잡곡 그리고 또 인삼과 같은 물건이 거래되었고 그렇죠. 덕분에 지역에는 자본이 풍부했고 부자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집도 크게 지었겠죠. 그렇죠. 또 집이 크니까 또 지신밟기를 해도 하루에 고작 두세 채를 도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놀이의 절차를 보면은 안방, 큰방, 대청마루, 사랑방 등 종류별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신밟기를 하는 날에는 양반의 집을 구경할 수가 있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월 주음 매일 최고의 잔칫날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네. 화려합니다. 네네네. 화려한 역사에 비하면 네네. 지금 보여주는 전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좀 소박하다는 게 좀 참 특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이제 그래서 잔칫날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큰 양반 댁에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농악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프로그램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탈춤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탈춤이 덧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탈을 쓰고 처첩 간의 갈등도 얘기했을 것이고 또 양반도 약간은 조롱을 했을 것이고 또 나라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나라에 힘든 일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탈춤을 덧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남사당에도 덧배기 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사당 놀이도. 남사당 놀이도 마찬가지로. 예, 예, 예. 들어보죠. 네. 낮이 되면은 태양밤, 밤이 되면은 이슬맞아 탑옥 소리가 되었네. 탑옥 소리가 자르나 소부당이가 되었고 소부당이가 자르나 대부당이가 되었고 대부당이가 자라나 청장목이 되었고 청장목이가 자라나 황장목이 되었고 황장목이가 자라나니 성준인 가제가 분명구나. 정말 사설이 많네요. 사설이 많아요. 33가지 연장망대 아주 능청이 젊어지고 지치올라 거지봉산에 지치올라 나무 한 줄을 잡아보니 어허그 나무 못 서겠다 까마까치가 집을 짓어 성주집이 부정한 또한 나무를 잡아보니 어허그 나무도 못 서겠다 산세야 절세야 산세절세가 아를까 뭐 제가 뭐 조금 전에 뭐 아시겠지만 동네가 바다가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만 동네는 바다가 없어요. 네네네. 대신에 뭐 부산의 해운대만 바다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뭐 다대포 해수욕장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부산 또 기장군에 가면은 또 기장군에도 송정 해수욕장이라든가 또 보통 부산에 가시게 되면 많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해운대를 많이 찾아가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해운대 저희는 해운대밖에 모르죠. 부산 토박이 분들은 해운대 잘 안 갑니다. 예. 해운대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네네네. 진짜 제대로 해수욕장을 즐기려면 또 뭐 기장군 쪽으로 아. 거기가 또 기장 대게가 유명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해수욕장 가서 조용히 즐기다 오시는 분들도 네. 상당히 또 많고 네. 또 뭐 다대포 해수욕장도 있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죠. 요즘 해운대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네. 많이 변했어요. 막 건물도 새로 지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설이 지어졌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산에 특이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잘 오질 않습니다. 아, 그렇죠. 눈이 오지 않죠.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눈이 와가지고 쌓였다. 그럼 뭐 체인을 많이 그때 달잖아요. 체인을 파는 데가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또 더군다나 거기가 그 산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영도 쪽이라든가 이쪽 제선동 쪽 가시게 되면 네. 이 산 이 높이 경사 각도가 한 35도, 40대 정도 되거든요. 눈 오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부산은 또 이렇게 차보다는 어떤 높이 산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네. 많습니다. 네. 그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판자촌이 그 산 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아직까지 지금 주택으로 바뀌어서 오는 거고 그래서 뭐 부산 가면 어디 뭐 마을 가서 거기에 벽화마을 있어서 구경도 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 통영의 벽화마을 가듯이 한번 놀러를 꼭 가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뭐 부산이 뭐 자갈치 시장만 가셔야 될 곳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네네. 또 여기저기 또 볼거리가 많다는 거. 네. 최근에 또 영도 쪽에는 영도 대교가 다시 또 개장이 돼가지고 네. 다리가 이렇게 다 갈라지는. 네. 그랬던 것도 또 복원이 되었습니다. 네네. 지금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지진밭길을 보시면서도 부산에 가볼 만한 여행 소식까지 이렇게 예, 들을 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저도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근데 아마 금정산 쪽이 아닌가. 예예. 예. 지진밭길 뭐 전수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데요. 예예. 예. 근데 이렇게 기와집도 있고 기와도 올려 있고 이제. 관람석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동네 학춤 전수관이랄지 네, 예. 자기 뭐 좌수영 어박놀이 뭐 이런 어떤 전수 교육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참 확실히 춤추는 어떤 춤 사이가 네. 뭐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네, 네. 소고들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동작도 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장면들이 나오고요. 네. 지역의 특색을 아주 그 잘 다르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전통 예술인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에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국악고등학교, 국악중학교, 국악대학교가 다 서울에 모여 있으니까 전통 예술이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예술이 발전하는 면은 좋은데 모두가 다 비슷해져서 획일화가 되어 있다. 전통예술이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각 지역의 전통예술을 그 특색 그대로 살려서 보존하고 그것을 길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저희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네, 정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한편은 두려운 게 네. 30년 후에, 50년 후에 네네. 설마 이게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될까 봐 네. 정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사실 우리 전통예술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영상을 이렇게 제대로 잘 찍지를 않아요. 아, 그런데 네. 요번에 코로나를 맞아서 민속예술제를 하는데 영상을 이렇게 잘 찍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상 그 찍는 비용을 이렇게 그 민속예술제에 투입하게 된 게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 아.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상이 남겨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좋은 점도 있다, 코로나가.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예. 군산 민속예술관이네요, 저기, 저곳이. 네네네. 그, 예, 뭐 그러면 그런 전수교육관 같은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민속예술관이라는 예. 곳이 있습니다. 네. 야, 저도 처음 부산 알았네요. 광역시는 정말 대단한 예. 시입니다. 예. 그렇게 지어주니까 민속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와 또 연습할 예. 수 있는 그런 터가 있다 보니 네. 계속 꾸준하게 다듬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 지금 상세 저분도 그 김준호 손심심의 그 김준호 선생님 같아요. 잠깐만요. 느낌이요. 그래요? 예. 근데 노래 소리가 아까 따다 다리라 다리라 이게 한시니까 이제서야 예, 예, 김준호 선생님 같아요. 예. 들어보죠. 그건 부산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네. 소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동네 지진밭길은 소박하면서도 섬세한 어떤 예술 정신도 잘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동네는 예로부터 임진왜란을 방어해낸 동네 읍성 전투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지더라도 외군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겠다 하는 게 동네의 어떤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지신밟기에 오롯이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임진왜란 때 그 애구들이 쳐들어와서 네네. 싸웠던 그 장면 동네성, 네, 동네. 그 읍성 관련된 그 네. 그림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일본이 양쪽으로 이쪽으로 다 쳐들어가는 그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함락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픈 사진인데 네. 동네 읍성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있었던 동네 부사까지 네. 왕을 향해 죽었다는 그런 어떤 것이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네. 결국은 함락이 되었어요. 네. 그 동네 읍성이 무너진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진주성이었거든요. 네. 그 진주성이 며칠 동안 지켜내다가 온 마을 사람 다 나서서 다 죽는. 아. 그래서 지금 그때 임진왜란 때 가슴 아팠던 사건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흔적을 남기 위해서 길을 잘라서 기 동산을 산천을 쌓아놓고 만들고 그때 아마 부산이라든가 경상도 분들이 애구에 대한 어떤 그런 1차 침입에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던 네, 지역이 바로 네. 이곳 지역이기도 하지요. 네, 네. 그래서 동네 읍성의 정신이 정말 현재에도 동네 지역이 많이 살아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뭐 한 500년 전 일이지만 네, 네. 아, 400년? 1570년대 그때 1570년대 네, 네.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90몇 년도가 되게 헷갈리시겠는데요. 어쨌든 그때 그 시기에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네, 네. 나라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겪은 지역의 이 예술은 뭐가 좀 달라도 달라요. 아. 굉장히 뭐 심지가 있고 또 그 예술의 깊이가 아주 다른 예술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그 호국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주 남다르게 그 예술 정신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진주에 가서 전통 예술을 보더라도 또 그런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동네 지신밟기와 진주의 어떤 그런 공연 예술을 진주 건무 이런 걸 보더라도 네. 그런 느낌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특히 부산 쪽이 또 해안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 일본 그 특히 애구들의 침입이 아주 늘상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교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었다고도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네. 자 동네 지신밖에 보존회원 여러분들께서 인사드립니다. 네, 네. 부산 민속 예술관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분들 박수 보냅니다. 자 회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공연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네. 설명한 거 잘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저희들이 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뜻과 또 행동 공연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공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멋지게 설명해 주신 우리 김강희 예술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동네 지신밖기에 그런 정신으로 코로나의 애군을 애군도 허이 물리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이 물러가세요 코로나. 네. 자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